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유통계획을 공개했습니다. 먼저 위메이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유통량을 산정키로 했습니다. 위믹스 코인 유통량은 총 발행량에서 유통되지 않은 미유통량을 제외한 물량으로, 총 발행량은 누적 발행량에서 소각 물량을 제외한 전체 물량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. 미유통량은 락업 물량과 노스 카운슬 파트너 스테이킹 물량을 포함키로 했습니다. 위믹스 사업에 기여한 팀에 부여하는 팀 보상 물량은 내년 10월 락업 해제합니다. 위미드가 보유한 위믹스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락업으로 유통되지 않고 락업 종료 시점인 2026년 1월 별도 유통 지갑으로 이동됩니다.